방탈출 느낌. 디스트레인트, 이게 비오님이 선물해 주신 게임입니다. 이거는 한글 지원이 되고요. 분위기가 이것도 되게 굉장히 신선한 한글판. 뭐야? 네. 이건 시간이 엄청 걸린다고요? 나는 인간성이라면 언제든지 팔아치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왔다. 그리고 결국엔 팔아치우고 말았지. 인간성을 버린 그 순간부터 나는 타락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나의 첫 번째 후회. 요런 느낌이에요. 요건 일단은 한글이 지원이 되니까 더빙하면서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근데 무서운 걸로 치면은 아깝게 왠지 더 무서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뭐 할까요? 딱 보세요, 여러분이. 실례합니다. 굿인 부인 때문에, 굿윈이야? 아, 맞죠? 굿인 부인 때문에 왔습니다만. 에, 그런 사람 없어! 꺼져! 아무래도 여긴 아닌 것 같고. 이거 해요? 그래, 그냥 바로 합시다, 그러면. 겁나게 아마 근데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주무세요. 이렇게 하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럼 이왕 하는 거 이거를 띄울까 말까. 이렇게 하고 할까? 이렇게 하고 할까요? 계세요? 굿인 부인을 찾고 있습니다만, 굿인 부인의 주소가 여기 맞나요? 뭐? 아니, 전혀 모르는 놀라야? 당장 꺼져! 계십니까? 누구세요? 굿인 부인? 아니, 굿인 부인은 이 옆집에 살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옆집에 산다. 다 아니라고 했는데?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살고 있을 텐데. 그래, 분명히 여기 있는 문 중에 하나야. 음식물 찌꺼기 냄새. 여긴 확실히 굿인 부인의 집이 아닌 것 같군. 여긴가 그럼? 옆집이라 했으니까 썩은 고기 냄새가 나. 여긴 확실히 굿인 부인의 집이 아닌 것 같군. 뭐야? 그럼 하나잖아. 여기구만 그럼. 이 냄새는 블루베이 파이로가. 그래, 분명히 이 집이야. 뭐야? 내가 분명히 굿인은 살지 않는다고 말했을 텐데. 부인, 당신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들여보내 주시겠습니까? 미안하네. 그럼 들어오게. 굿인 부인의 집. 굿인 부인. 그래,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해야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인. 시간을 조금만 더줄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일주일만 시간을 더 주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거야. 제발. 죄송합니다. 저도 이러고 싶진 않지만. 아무래도 가지고 계신 걸 전부 압수해야만 할것 같습니다. 뭐야, 빚쟁이였어? 빚쟁인가 봐. 하지만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여기 있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 것을. 정말 죄송합니다, 부인. 그래, 미안하네. 이렇게 눈물을 흘려선 안 되는데. 여긴 내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었어. 그래서 그만. 저도 다 이해합니다, 부인. 어머, 내 정신 좀 봐. 내가 너무 정신이 없었지. 들어온 김에 차라도 한잔 마시고 가겠나? 그러면 커피 한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조금만 기다리게, 젊은이. 할머니 걸어가는 거 봐. 너무 귀여운데? 기다리는 동안 이것을 좀 둘러볼까?
사채업자건 사채업자 직원 느낌인 것 같아요. 흔들의자, 우리 할머니 집에도 흔들의자가 있었지 아마. 비록 떠나고 싶더라도 지금은 안 돼. 저건 군인 부인의 결혼 사진이로군. 남편이 죽은 뒤로 지금은 홀로 사는 것 같아. 아, 젠장 아니야.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돼. 개걸을 개걸을 이래. 어, 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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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피피피피피피피. 어, 뭐지? 뭐지? 오지마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저리 가게. 저리 가. 저리 가. 아, 안 돼. 아무래도 커피가 다 떨어진 모양이야. 정말 미안하네 젊은이. 대신에 다른 게 있는데 그거라도 마실 텐가? 아니 싫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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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은. 괜찮습니다 부인. 괜찮습니다. 아, 이런 말 하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이번 달 말까지는 방을 비우셔야 됩니다. 그래 이게 다 내 탓이니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이만 잠깐. 어쩌면 만약 우리가 아니 신경 아 아니구나. 아 신경 끄세요. 아 그럼 정말로 가보겠습니다. 잘 가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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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수상해 할머니. 수상해 할머니. 너무 수상해. 티티티야 집에 가자. 모든 건 끝났어. 반응이 없어. 이상한데? 전화는 들어오는 것 같은데 당장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 뭐야? 오, 오.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아. 저기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원래대로면 여기로 가는 게 맞지 않죠? 나 같으면 안 가. 이 게임은 자동 저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장 포인트를 찾아 진행 사항을 저장하십시오. 이렇게. 아, 이거 일일이 저장해야 돼? 아, 깜깜해, 깜깜해. 잠겨서 열리지 않아. 열쇠가 필요한 것 같아. 뭐야? 전원 버튼이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꺼버렸을 텐데. 이건 도대체 아래 쪽지가 놓여있네. 모든 일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법. 전부 여신의 처먹으라지. 뭐지? 사채업자를 혼내주는 게임인가요 이거? 방금 무슨 소리였지?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오븐이야. 사채업자 혼내주는 게임. 어? 온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단결화해서 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완전히 얼음장이구만. 욕실이에요. 욕실. 욕조 안에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살펴볼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 얼음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쓸모가 있으려나? 스페이스를 유지해서 인벤토리를 열고 E버튼을 유지해서 발견한 아이템을 선택하고 얼음 조각 이걸 떼면 이걸 사용한다. 활성화되면 상호작용 시에 자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오케이. 욕조에 사용해보세요. 제자리에 갖다 놓을 거면 내가 굳이 이걸 왜 주셨겠어. 사용해 보라며. 인벤토리를 열고 비난문 소스를 선택을. 아, 물건을 찾거나 주변 환경을 조사하고 싶으면 이게 비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제 욕조 안을 다시 살펴보세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게 얼음이 욕조에 왜 있는 거야?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 오래돼 보이는 오븐이야. 뭐지? 이걸 어디다 쓸 수 있으니까 좋겠지? 서랍 안에 얼음을 넣을 필요는 없어. 얼음 조각 안에 무언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어, 오케이. 아, 녹여서 얼음을 녹여서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오케이. 아까 어디 잠겨있는 데 있다 했는데? 어디 잠겨있는 데 있다고 했어요 아까. 가보자. 아, 여기 욕실인데?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나 저장하고. 어? 아, 나 저장 안 했는데.
아, 나 저장 안 했는데. 아, 잠깐만요. 또 저 소리. 네, 들어가세요. 잘 자요. 그리고 욕조에 얼음이 왜 있었을까? 주식시장, 경제, 무역, 돈과 관련이 돼 있대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 어? 계단 모음집을 발견했습니다. 어, 나 보여줘. 계단 모음집 못 읽나? 읽을 순 없나요? 어울리지 않아. 어떤 아이디지? 창문을 막는데 효과적일 것 같지 않아. 고정 계단들로 가득 차 있어. 오케이, 사용했습니다. 다른 집이 튀어나와서 재무관리소. 그러면 이거를 저쪽으로. 어? 네? 저기요. 여기다 넣을 거거든요. 오케이. 오, 열렸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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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세 번째 방. 오, 야, 이 주인공 얼굴이 더 무서운데? 어? 이 어둠 속에서 보니까? 어이!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자네 반갑네. 마침 잘 왔어. 반갑네. 마침 잘 왔어. 반갑네. 마침 잘 왔어. 아, 안녕하세요. 맥데이드 브루튼. 그리고 뭐, 그 망할 늙은이를 드디어 내쫓았다고 들었네. 하하하, 정말 잘했네. 잘했어. 첫 번째 시련을 무사히 통과하다니 내가 다 기분이 좋구만. 사장님들이 좋아하시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 사장님들인가봐. 이제서 말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굳인 부위는 별 이상이 없...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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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예외가 있으면 세상에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나? 자네는 옳은 일을 한 거요. 곧 있으면 자네는 우리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될 걸세. 우리와 같은 위치, 우리와 같은 위치. 맥데이드 브루튼 무어 그리고 자네 프라이스, 아주 어울리는 팀이야.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 그래. 그럼 숨겨져 있는 돈을 찾아올 준비는 되었겠지. 돈, 돈. 아예 아마도. 이제 가서 두 명만 더 처리하면 돼. 가서 당당하게 말하게. 법의 이름으로 내 놈의 재산을 몰수하겠노라 라고 말이야. 법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명심해. 일을 끝마치고 나면 자네는 우리와 동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네. 동업할 기회? 그럼 당장 출발해. 시간은 자네 기다리지 않아. 출발! 뭐야. 어, 막 따라와. 시선이 막 따라와. 이거 봐. 야,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 곧 있으면 동업자가 생긴다. 망할 인간성을 대가로. 정말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일까? 세이브 세이브. 오호, 1인 사역 대단하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기에? 여기에 쪽지가 놓여있어. 방 안에 코끼리 한 마리? 무슨 의미일까? 응? 오, 뭐야, 진짜 코끼리.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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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가 와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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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야, 우딘 부인 왜 이렇게 많아? 우딘 부인, 코끼리가 온다구요. 아, 빨리 도망가자구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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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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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코끼리야, 코끼리야, 코끼리야.
거기서 코끼리가 왜 나와? 잡힌다. 브라이스의 집. 아침인가? 어젠 정말이지. 그래, 구딘부이. 이런 젠장을. 커피로 잠 좀 깨야겠어. 아, 꿈이야. 아주 말꿈. 네버엔딩 나이트메어였습니다. 진행 상황을 저장했습니다. 근데 얘는 체력이 좋습니다. 근데 단지 다리가 단지 걸음걸이가 이상해서 그렇지 체력이 아주 좋습니다. 욕실. 손 씻을 필요는 없어. 씻지? 소변은 마르지 않아. 이틀까지는 버틸 수... 아니 잠깐만, 어떻게 소변을 이틀까지 버텨? 비어있군. 내가 왜 이 서랍장을 돈 주고 산 걸까? 우선 커피가 뭔지. 아, 그래. 커피 마신다 했지? Sorry. 그래, 물이 있어야 커피를 만들 수 있겠지. 커피포트를 가져서 물을 뜰만한 곳을 찾자. 아 진짜 물이 나오지 않잖아.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망할 곳을 벗어날 수 있어. 그럼 욕실로 가. 여기서 물을 받아야 할 것 같군. 아 빨리 커피. 어, 비가 오는 건가? 진짜 망할 하루가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여기도 수도가 끊겼어. 와 어떻게 먹어 그러면? 변기 물이라도? 잠깐만 이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안 돼. 이 문을 사용할 정도로 자존심이 없진 않아. 그렇지. 커피 빗물은 안 되나? 일단 저장해. 침실. 어이구 괜찮을까? 어쩔 수 없지. 일단은 커피가 우선이야. 그렇지, 빗물. 역시. 어쩔 수 없지 뭐. 끓여 먹으면 괜찮겠지, 빗물도. 드디어 텔레비전이나 볼까? 그리고 커피는, 원두는 있었나봐. 천둥까지 치시겠다 이거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텔레비전을 볼 필요는 없어. 네가 본다며. 됐나보다. 와치처럼 이 녀석도 커피 성애자인가요? 그러니까 욕실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근데 욕실이 왜 이래? 왜 이상한 뭐 이런 거를 지금 자기가 사는 집 아니야? 이상한 걸 걸어놓고 다녀. 이런 걸 왜 걸려 있는 거야, 욕실에? 어, 뭐야? 응? 어, 뭐야? 하하하하. 그렇다니까, 여보. 얼마나 바보 같던 날이던지. 아, 이게 여자겠지? 여보, 우리 귀여운 아들이에요. 아, 부모님인가 봐. 우리 아들. 벌써 우리들끼리 커피 마셔버렸는데 괜찮겠지? 어이구 어떡해 커피. 엄마가 여태 먹던 커피하고는 조금 다른 맛인 것 같다만. 아, 예, 뭐. 아가 괜찮은 거 맞니? 안색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구나. 아, 당신들은 그러니까. 뭐야 아들 아니었어?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에, 당연히 죽었지. 거참 우스운 소리를 어렵게도 하는구나. 하지만 어이 그래, 어린 죽은 사람들이란다 아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도 바보처럼 행동하는 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거란다. 이제부터 잘 듣거라 아들. 양심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 예, 뭐 그건 옳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을 들었단다 아가. 그래 나하고 네 아빠는 정말이지 걱정하고 있단다. 혹시나 브라이스 네가 탐욕을 부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단다. 엄마 아빠, 저도 제가 하는 일이 자랑스러운 짓은 아니란 건 알아요.
하지만 이 거지 같은 집을 좀 보시라고요. 저도 제 인생에서 성공이란 것을 맛보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이해한단다 아가. 하지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팔아가면서까지 성공하고 싶은 게냐? 아들 잘 생각해봐라. 네가 정말 그런 아이였니? 참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인걸요. 누구 왔는데? 계세요. 굳인 부인을 찾고 있습니다만 굳인 부인의 주소가 여기 맞나요? 응?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야, 좋은 부모님이신데? 저장. 어? 정신차려 프라이스. 전부 내 망상 속에서 일어난 일들 뿐이야. 반드시 그래야 돼. 옷을 갈아입어야겠어. 오호, 굳인 부인이 방금 있었죠? 재밌는데? 비현님 재밌네요. 고맙습니다. 점점 더 힘든 날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다. 굳인 부인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겠지. 그나저나 다음 사람은 테일러라는 이름의 사내로군. 홀로 숲속에서 운둔처를 지어서 그곳에 산다라. 테일러 씨에게 빚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에서는 그의 땅이 필요한 상황이다. 빚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산을 조금 깎고 고속도로를 깐다나 모르나. 그러니까 나는 테일러 씨에게 가서 그가 밟고 있는 땅을 몰수해야만 한다. 외부인 출입금지. 공포게임인가요? 글쎄요. 공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반공포? 여기 어딘가에 분명 테일러 씨의 오두막이 있을 텐데. 걷는 거 봐. 저장. 여긴 것 같군. 어? 여기는 대바대 대바대 똥나무집? 창문으로? 인성존? 안녕하세요. 테일러 씨를 찾고 있습니다만. 저기요? 안에 사람이 없거나 날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겠지. 테일러 씨를 만나서 대화해야 돼. 잠겨서 열리질 않아. 장작이 쌓여있네. 잠겨서 열리지 않아. 무얼하던 대바대의 그림자. 오, 테일러 씨. 아, 머리. 앞머리 내린 거 봐. 겁나 귀여워. 저기, 테일러 씨 맞으시죠? 그래. 좀 프라이스라고 합니다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가식 부릴 생각 말고 뭘 협박하러 왔는지나 말하라고. 협박이요? 아니요, 아닙니다. 협박이라뇨. 전 대화를 하기 위해 여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곳에 도로를 놓고 싶어 한다는 건 알고 계실 테죠? 일단 여기에 도로가 깔리면 도시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여길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만지는 건 그 시의원 녀석들일 테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인가? 이게 바로 당신 같은 놈들이 가지는 고질병이야. 돈이라면야 왕처럼 받드는 그 태도. 넌 일반의 동정심도 없나? 여기는 나의 전부나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선생님, 사소한 문제에 대한 건 이미 오래전에 준비를 맞춰놓았습니다. 이 땅에 걸맞은 아주 공평한 보상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요구를 거절하신다면 저로서 테일러 씨의 재산을 몰수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선택지는 없다. 이거로구만. 그래, 알겠네. 땅 문서든 뭐든 전부 가져가. 부디 만족했으면 좋겠군.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프라이스 뭔가 의인화하면 잘생겼을 때. 이미 인간인데 인간을 의인화한다뇨. 그래, 나도 미안하게 됐어. 자네는 그저 위에서 시킨 일을 했을 뿐인데.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뭐 그렇다면. 밖이 점점 추워지는구만.
일단 내 오두막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지. 이 열쇠를 받게. 금방 뒤따라가겠네. 아니, 같이 가야지. 오두막 안에 들어가면 미리 난로를 좀 덮여줄 수 있겠나? 아, 물론이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자라고요? 아니, 무슨 주인이 있는데 여긴 아니죠. 난로. 그러면 장작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죠? 장작을. 난로에 표해지. 여기다 넣고. 불이 필요하지? 불이 어딘가 있겠지? 불. 불. 불, 불, 불. 안 되나, 이거? 더러운 침낭. 이 집기는 여기서 자는 것 같아. 냄새가 이상 야릇한데? 십자물 불의 단어 게임. 테일러 씨는 퍼즐을 좋아하는구만. 종이로 가득 차 있는 쓰레기통. 십자물 불이, 아, 이거, 뭐고. 아, 얘는 공무원이야? 그, 뭔가 그런 건가? 그런 세금? 사채업자가 아니라, 세금, 그런 징수하러 다니는 그런 건가? 그럼 그건 나쁜 건 아니잖아. 어, 성냥 발견했어요. 그죠? 사채업자인 줄 알았네. 아니지, 아까 그 사장들 있었잖아. 장작이 젖어있어. 종이더미, 아까 종이더미 있었나? 어. 일수? 그럼 얘는 지금 뭐야? 방금 근데 그 상황은 지금 이 도로 이건 나라에서 하는 일을 얘가 뭘 하는 거잖아요. 정확히 알 수가 없네. 얘가 뭐 하는 애인지. 사체가 더 맞겠죠? 왜 지금 나라에서 하는 일을 얘가 뭘 왜 하는 거지? 그죠? 공무원이면 그런 말을 할 리도 없고. 근데 왜 지금 나라에서 하는 일을 얘가 왜 하고 있냐고. 국회의원들이 가끔씩 사채업자한테 부탁하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구나. 오케이. 어이, 깜짝이야.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불 피우자마자 와서 불 쬐는 거 보소. 불을 피웠군. 좋아. 고마워. 어, 고맙긴요. 그나저나 정말 여긴 어두운걸요? 그렇지. 전기가 없어서. 어쨌든 대화를 계속하자면 오늘 내가 기르는 개가 사라졌지 뭐냐. 그래서 너랑 대화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제가 그 개를 찾아주길 바란다는 말씀이시죠? 맞아. 하지만 우리 집 개가 이렇게 사라진 건 정말 이상한 일이야. 왜 그렇죠? 그러니까 어젯밤에 침실에 얌전히 있었어. 물론 문을 닫아놨지. 걔가 문을 열고 나갈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녀석이 새벽녘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더군. 그래도 이곳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 우리 걔를 찾아준다면 네가 서류에 기쁜 마음으로 서명해 주도록 하지.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고마워. 행운을 빌지. 헐헐, 개까지 찾아와야 돼? 여기 그냥 아직도 잠겨있나? 아직 잠겨있네. 나가야겠다. 어, 이거 명작 게임이에요? 우리 비오님이 선물해주신 겁니다. 개 찾으러 어디로 가야 돼? 그럼 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막혔는데?
하나 둘. 얘는 절대 차례설 할 수 없습니다. 얘는 두 다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장하자. 개야 어딨니? 개야, 멍멍아, 멍멍아. 와, 숨 헐떡이지 않아서 너무나 좋다. 멍멍아. 어? 못 가는데? 뭐지? 미에카님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야 되지? 지금 모자, 이제 모자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자가 흔들흔들 하는 거야? 뭔가 있네. 잠깐만, 이거 뭐야? 난 저것도 그냥 머리카락인 줄 알았어. 저 무슨 저거 아닙니까? 경찰 사이렌 그거 아닙니까?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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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 개가 없는데요.